올라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아주 짧은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. 제가 얼마 전부터 중국 타오바오에서 이 제품들을 직구하고 있죠. 근데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, 저는 이거를 이제 이게 계란 삶는 삶기라고 해야 되나? 삶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이게 한 만 얼마 돈 주고 산 것 같아요. 딱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세상에 콘센트가 놀라지 마시고요. 이렇게 된 걸 그냥 어떻게 써야 되냐? 보통 그랬을 경우에 샤오미 거 뭐 멀티탭이라든지 그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그런 거를 구매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참고로 이 3구짜리는요, 이 접지 플러그예요. 접지 한 개는 접지예요. 첫 번째, 제품 그 하단이나 후면부를 보시고 전격 전압을 확인하세요.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220V까지를 지원하는지 보시면 됩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20V까지 지원을 하네요. 그 말인즉슨 국내에 220V에 그냥 꽂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은 꽂을 수가 없잖아요. 이제 꽂을 수 있게 바꾸는 거죠.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접지 플러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접지 플러그를 팔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 부분이 우리가 익숙한 둥근 거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그걸 팝니다. 그거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얼마 안에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는 뭐 한 600원? 700원? 800원? 뭐 비싼 거는 1000원 이렇게 하는데 굳이 너무 비싼 건 사실 필요 없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1000원도 안 하는 거 한 개 시키면서 몇천원 배송비 내기 좀 뭐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샀어요. 한 번에. 자, 이게 제가 구매한 건데 쉽게 말해서 얘로 바꿔주면 돼요. 얘는 어차피 220V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뭐 복잡할 거 없고요. 니퍼 같은 거 있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있으시면 됩니다. 뭐 모양은 다 틀릴 수 있어요. 조금씩 모양은 틀릴 수가 있는데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플러그 모양이 저는 기역자 플러그를 샀는데 이게 또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건 있어요. 뭐 바로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기역자를 주문해서 샀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면 되고요. 요거는 됐고 이제 요거를 보셔야 돼요. 자, 일단 얘를 끊겠습니다. 뭐 망설이지 마시고요.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. 그러면 안에 선이 세 가닥이 보일 거예요. 이 선을 연결할 수 있게 좀 피복을 벗겨줘야 되겠죠. 칼을 쓰면 좋은데 아니면은 그 케이블 스트리퍼라고 해서 이거 피복 벗겨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어쩌다 한 번씩 쓰시면서 이렇게 선이 세 가닥이 나왔어요. 그럼 이 선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이제 길이를 보시고요.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 뭐 라든지 있겠죠? 저는 이 정도면 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접지가 어떤 거냐, 노란색 요 선이 접지예요. 노란색 이 선이 접지입니다. 노란색이 접지예요. 노란색
이거는 여성분들도 그냥 하실 수 있어요. 여성분들 직구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. 중국에서 이렇게 가전 제품들 이렇게 구매하셨으면 멀티탭을 쓰면 좋은데 일일이 하기 좀 번거롭잖아요. 이게 훨씬 깔끔해요. 노랑색이 접지선인데 이게 여기 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. 이게 접지선 물린 자리고요. 나머지 위에 두 군데는 요색 요색 위치는 상관없어요. 예, 그냥 하시면 돼요. 혹시 나사가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이런 작은 거 쓰시면 힘이 잘 안 가거든요. 큰 거 이런 거 쓰면 좋습니다. 접지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콘센트마다 선을 연결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그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. 저 같은 경우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두 분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할머니 한 분이 되게 편찮으세요.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선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. 접지는 접지 쪽에 나머지는 색깔은 위치는 상관없어요.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요 두 가지를 하시고 접지는 노란색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기역자형 접지 플러그, 접지형 플러그인데 이제 모양이 제각각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
받았다면 그냥 220V 플러그로 받겠죠. 이제 이러고 쓰시면 됩니다. 해외에서 구매하신 것 중에 이런 거 규격이 안 맞는 거 있다고 하실 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짧은 영상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제 계란 삶아 먹어야지.